추석 연휴 동안에는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이 기간에 졸음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특히 많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. 또 차량 뒷좌석에 타더라도 이제는 안전벨트를 꼭 매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습니다. 최윤정 기자입니다.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에 서 있던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습니다. 터널에서 고장으로 멈춰서 있던 25인승 버스를 화물차가 그대로 추돌합니다. 모두 졸음운전으로 생긴 사고입니다.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는 전체 주말에 비해 13.4%가 더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. 차가 많이 막히고 아기가 힘들어하다 보니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계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졸리고 힘든 상황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. 추석 연휴 기간 중대법규 위반 사고는 음주운전이 36.3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음주운전 사고는 20, 30대 운전자의 발생 비율이 가장 많았습니다. 친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. 하지만 단 한 잔의 술도 운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. 연휴 대이동 기간에 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특히 6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을 하고 2시간마다 잠시라도 쉬어야 합니다. 또 차량 뒷좌석이라도 이제 안전벨트나 카시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. TV조선 최윤정입니다.